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 음성군 성봉산업단지에서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개소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조병욱 음성군수, 현대자동차 최서호 상무 등 정부 지자체 및 관련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는 3호동, 수소시험동, 부품시험동으로 구성됐으며 수소시험동에서는 수소상용차 내압용기 시험 업무를, 부품시험동에서는 수소충전소 부품에 대한 KS 인증을 위한 시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수소시험동에는 국내 최초로 대형 수소상용차 내압용기에 대한 수소가스 반복 가압시험, 투과성 시험 장비 등 8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